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입니다. 이번엔 이어서 신원동 현장 다이닝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에 도어가 현재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도어가 총 두 개가 보일 겁니다. 하나, 둘. 근데 기존에 이 도어는 원래 없던 거를 저희가 이게 벽체를 형성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던 거고, 여기는 원래 이제 출입구 공간이 원래 있던 공간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막으면서 그 뒤쪽 공간은 이쪽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방쪽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면 이제 식탁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펜던트 조명 3개를 동일하게 설치를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평형이 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실평수가 43평이니까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이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 25평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내부 공간은 17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32평 아파트의 경우는 실공간이 27평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면적이 43평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로 따지면 약 50평형에 가까운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4인용보다는 6인용 식탁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펜던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럼 듣다가 보면 처음 여기 설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를 모르고 설계했냐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공간은 저희 건물주께서 이제 의뢰를 하셨지만 실제 본인이 거주하실 건 아니고 임대를 놓기 위한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올지는 저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의 이 공간에 살 만한 가족분들에 대한 구성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개구부였던 공간을 막으면서 막 그냥 단순하게 막을 수도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수납 공간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반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시공을 했고요. 네,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불러드릴게요. 여기 내부 같은 경우는 약 20cm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20cm라는 공간은 일반적인 벽체 두께를 보면인데, 이 20cm라는 공간을 일반적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막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수납 공간으로 전체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체적인 저희가 컨셉이 브라운 계열을 활용하면서 모던하게 나가기 위한 것이 있어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목대 찬넬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터치형 손잡이를 사용해서 누르면 열리는 형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다이닝룸의 붙박이장과 주방의 싱크대 상하부장의 도어를 동일한 색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렸던 거는, 이 다이닝 공간을 보시면은 이 벽과 이 벽 사이 쪽 되는 이 바닥 하부를 포인트로 타일로 시공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강마루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강마루로 시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거실에서 꼭 필요한 다용도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닫이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미닫이 문을 저희가 이제 열고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나중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서, 보시면 문 틀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닫이 도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나오게끔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끝벽까지 다 밀어지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공간에 큰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저 손잡이가 튀어나올 수 있는 약 5cm 정도 공간까지도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해서 안쪽으로 매입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잡이를 빼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쪽에 손을 대면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도어를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마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저희가 처음 초반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선 들어가면 바로 측면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이고, 바로 오른쪽에는 세탁기
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상부 공간까지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김치냉장고가 들어가고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고 바로 옆에 이제 간이 싱크대가 들어가는데 이 싱크대의 주 용도도 실제 저쪽 주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애벌빨래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싱크볼 같은 경우는 빨래판 볼이라고 합니다. 빨래판 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애벌빨래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납 공간도 다 고려해서 하부장은 싱크대랑 동일하게 하부 전체를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상부도 역시 상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대신 여기는 요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후드는 설치를 하지 않았고 대신 환풍기는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보시면 환풍기를 하나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공간이긴 한데 가정집에서 이렇게 다용도실에 세탁기, 건조기, 빨래, 애벌빨래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수납 공간, 거기에 김치냉장고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일렬로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곳이죠. 저희도 이제 이 공간은 실은 공사 직전에 저희가 조금 설계 변경을 해서 제안을 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원래 여기로 도어가 설치가 돼서 이쪽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가고 이쪽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들어가게 되는 계획이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동선, 사람이 다니는 동선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한 단계 더 좋은 조건이 지금 저희가 지금 제안드린 이 제안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도어를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보일러실이 위치하면서 동시에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공사를 하지 않았고 그냥 기존의 바닥 부분만 타일만 다시 시공을 했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좀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제 바닥 부분인데요. 역시나 여기는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이 세탁기를 사용한다? 그럼 역시나 세탁기는 물이 빠지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역시나 일반적인 공간과는 꼭 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그래서 이런 분리가 된다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고 설계 혹은 시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용도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